12월 11일 52주 신고가 한 줄 분석입니다. LG 넥스원이 미 고스트로보틱스 인수 추진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보령이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K캡 판권 계약 유력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부국철강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행보 영향 등의 정치 인맥 테마가 상승하며 급등했습니다. 신택홀딩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주 출마 기대감 영향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되며 급등했습니다. KINX가 내년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 완공에 따른 성장세 가속화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LS전선 아시아가 해적 케이블 희토류 신사업 추진 기대감 지속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DTNCRO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기대감 지속 영향에 정치 인맥 테마가 강세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K옵션이 자회사 투게더아트 미술품 투자 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모멘텀 지속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삼성 SDS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 상승 및 23년 체질 개선 마무리 속 내년 실적 우상향 기대감 지속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중국발 온라인 직구 열풍 수혜 기대감 지속 영향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영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필리서 조직 개편 촉구 속 기업 가치 개선 기대감 지속 영향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FNS테크가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 110.88억 원 규모 대형 글라스 슬리밍 기계장치 공급 계약 체결 모멘텀 지속 영향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이 3분기 견조한 이익 달성 모멘텀 및 IB 부문 실적 가시화 기대감 지속 영향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12월 11일 52주 신고가 한 줄 분석이었습니다.